안녕하세요. 초보 탈출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장마철 비 오는 날 혹은 비 온 직후에 굉장히 습한 날씨에 운전을 하실 때 시야 확보가 제대로 안 돼서 김서림 혹은 빗물 때문에 시야 확보가 제대로 안 돼서 운전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김서림이 생기지 않게끔 그리고 빗물로 인한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 어떻게 방지하는지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김서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김서림이 생기면 앞유리에 김서림이 생기면 프론트 버튼을 눌러라 그리고 옆유리에도 김서림이 생기면 프론트 버튼을 눌러라 라고 알고 계신데 여름철이나 장마철에 김서림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김서림이 생길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프론트 버튼을 미리부터 누르고 다니시면 앞유리로 에어컨 바람이 가게 됩니다. 제가 우측 상단에 김서리는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은 일단 띄워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김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김서림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프론트 버튼을 누르시면 여름철에는 에어컨 바람 히터를 여름에 히터를 틀고 다니는 사람들은 없겠죠. 여름철에 에어컨을 틀고 다니기 때문에 찬바람이 유리로 향해서 유리가 차가워지고 외부에 김서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지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10분 약 한 10분 가량 앞유리에다가 에어컨을 쐈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거 안쪽에 김서림이 아니에요. 안쪽 김서림이 아닙니다. 바깥쪽 김서림입니다. 와이퍼를 쓰면 이렇게 닦이죠. 바깥쪽에 이렇게 김서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앞유리뿐만 아니라 옆유리에도 이렇게 김서림이 생기게 됩니다. 양쪽 옆유리로. 왜 그러냐 하면 프론트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보이는 지금 요 버튼, 요 구멍. 여기서 앞유리랑 똑같이 여기도 에어컨 바람을 쏘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 바람이 맞아서 안쪽이 아닌 차가워진 유리 때문에 바깥쪽 뜨거운 공기와 마주쳐서 바깥쪽에 이렇게 김서림이 생긴 겁니다. 창문을 이렇게 열었다 닫으면 김서림이 사라지겠죠. 옆유리에 김서림이 생겼을 땐 방금처럼 창문을 열었다 닫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운전석과 조수석 둘 다 마찬가지로 이 전방으로 나오는 에어컨 구멍을 프론트를 누르지 않더라도 프론트를 누르지 않고 바람이 그냥 앞으로 나오게 해놓더라도 이 에어컨 구멍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놓으시면 이게 바람이 여기로 가게 됩니다. 옆유리로. 이렇게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또 옆유리에 김서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에어컨을 트실 때 앞으로 바람을 쏘실 거면 얘를 바깥쪽으로 이쪽으로 끝까지 밀지 마세요. 바깥쪽 창문 쪽으로 향하게 해놓지 마세요. 운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향하게 해놓으면 이쪽으로 찬바람이 가서 바깥쪽에 김서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내쪽으로 혹은 밑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에어컨 바람을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김서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비 오는 날 빗물 때문에 시야 확보가 제대로 안 된다. 전방은 당연히 와이퍼 때문에 앞유리를 와이퍼로 닦으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와이퍼가 깨끗하게 못 닦는다 한다면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와이퍼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양쪽 옆으로 사이드미러 쪽에 빗물 때문에 잘 안 보인다 할 때는 제가 알려드린 지금 우측 상단에 영상 띄워드리겠습니다. 리어 버튼을 눌러서 사이드미러에 열선을 켜라. 그러면 이제 사이드미러에 열선이 발동돼서 빗물을 말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드미러 뿐만이 아니라 옆 창문의 빗물 때문에 뒤가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발수코팅제 제품을 간단하게 사용을 하셔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발수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 같은 곳에 가셔서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 제품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상표는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스프레이 한 통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큰 거를 구매를 하시면 굉장히 오래 사용합니다. 저도 이거 지금 3, 4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품 하나 구매하셔서 차에다 두시고 김서림이나 비 오는 날 출발하시기 전에 한 번씩 닦아주신다거나 혹은 세차하실 때마다 사용을 해주신다면 굉장히 쉽고 편하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발수 코팅제를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유리의 절반만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 잘라서 이쪽만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발라서 마른 유리에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딱 여기까지만. 자, 여기까지만 발수 코팅제를 발랐습니다. 그러면 비 오는 날 어떻게 되느냐? 뿌려주시면 비 오는 날 이렇게 물방울이 또록또록 굴러내리죠. 그런데 이쪽은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죠. 이렇게 해서 주행을 하시면 바람 때문에 이 물이 맺히지 않고 쭉쭉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발수 코팅을 하지 않은 쪽은 주행을 해도 쉽게 물이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창문에 물이 붙어 있겠죠. 그리고 발수 코팅을 한 쪽은 물이 또글또글 굴러내리는 게 보이시죠?
달리면 이게 쭉쭉 날아가기 때문에 시약보가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래서 발수 코팅제 다이소 같은 곳에 가셔서 싼 거 쓰셔도 상관없으니까 간단하죠. 지금 시공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냥 대충 뿌려서 닦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발수 코팅제를 가볍게 뿌려주세요. 자, 보신 것처럼 발수 코팅제 하나만 구매하셔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발수 코팅제 전면유리, 앞유리 바깥쪽에는 웬만하면 뿌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비 오는 날 와이퍼를 사용할 거고 발수 코팅제를 발라놓은 상태에서 와이퍼를 계속해서 사용하면 발수 코팅제가 벗겨지면서 얼룩이 더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유리 관리는 세차하실 때마다 그냥 유막 제거를 좀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수 코팅제는 양쪽 옆유리와 사이드미러 정도에만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드리면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고 다니기 때문에 프론트 버튼을 웬만하면 안 누르는 게 좋다. 프론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면 유리와 옆 유리로 에어컨 바람이 가서 유리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김서림이 바깥쪽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해주시고, 그리고 비가 와서 시야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 앞유리는 와이퍼로 왔다 갔다 해서 닦으면 되는데 양쪽 옆 유리의 빗물 때문에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발수 코팅제 하나 구매하셔서 뿌려서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유리도 제대로 와이퍼가 닦지 못한다면 와이퍼만 교체 해주시면 됩니다. 여름철 김서림 그리고 비오는 날 시야 확보,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